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위입니다. 저번 회에서 짱조린 탕아호와 짱진회는 이 부처님 오신 날을 이용하여서 홍칭춘을 꺼내버리려 했었는데요. 이 짱스회도 홍칭춘이 곁에 붙어서는 그 짱조린한테 목표를 잘 알려줬었는데요. 그렇게 모든 준비는 다 끝났는데 제일 큰 문제가 하나 생겼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짱조린이 갑자기 사라진 거였었는데요. 짱조린이 홍칭춘을 저격해야 하니 이놈이 제일 관건이겠는데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으니 말입니다. 그러자 탕아후도 갑자기 걱정이 되는데요. 혹시라도 이 관아 아니면 다른 마적대 놈들한테 잡힌 건 아니냐고요. 그러한 난시에서 이 마적대 두목이 혼자서 서 있으면 충분하게 당할 수 있는 일이니 말입니다. 그러자 탕아후는 이 사람들 속을 비집고 다니면서 이 짱조린을 찾아 헤매는데요. 그러면 이 짱조린은 대체 어디에 있었던 거였을까요? 정말로 탕아후가 걱정했던 것처럼 이 발각되어서 잡힌 거였을까요? 네, 이 짱조린 이놈은 사람을 놀래키는 것도 아주 기가 막힌 놈이었었는데요. 짱조린은 사실 이 관중들 속에서 먼저 짱스페이가 나와서 이 홍칭춘을 짚어주기만을 기다렸었는데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홍칭춘이 마적대들이 쫙 나타났으며 이어 그 뒤에서 짱스페이가 이 손짓을 하여서 목표물인 홍칭춘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케이, 홍칭춘 너희놈, 이 자리에 앉아서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내 네 목숨을 놔줄게. 어디 그때까지 이 마지막으로 숨이라도 몇 번 더 쉬어봐라 이놈아, 라면서 이 짱조리는 벼르고 있었는데, 하지만 이때 갑자기 쨍쨍쨍쨍 하고 이 쟁반악기를 막 쳐대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였었는데요. 이거 뭐지 하고 그쪽으로 쳐다보자, 네, 그 무대에서는 경극이 시작된 거였답니다. 그러자 짱조린이 시선은 자기도 모르게 그 경극 무대에서 떨어질 줄 모르는데요. 오케이 오케이, 어차피 저 홍칭춘 저놈들이 자리를 잡고 앉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텐데 그때까지 구경이나 좀 더 해보지 뭐요. 근데 자, 저 경극인지 뭔지 아는 생쇼가 아주 기가 막히게 재밌다야. 짱조린 이놈은 홍칭춘이 이 자리 잡고 앉기 전까지 먼저 경극을 조금이라도 더 구경하느라고 그 사람들 속을 삐집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입을 해벌레 벌리고는 정신없이 그 경극 속으로 빠져들었다고 하는데요. 웬만한 사람이 멘탈이면 이러한 상황에서 그 경극이 눈에 들어왔을까요? 하지만 멘탈갑인 짱조린은 이미 작전 같은 거 다 있고는 그 사람들 속에서 하우 하우 하고 이 박수를 치면서 제대로 즐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뒤엉켜 있는 인파 속에서 탕아후는 어떻게 짱조린을 찾겠습니까? 그러자 탕아후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짱조린을 대신해서 쏴야 하나? 하지만 이 거리를 재보던 탕아후는 자신이 실력으로 그 홍칭춘을 명중시킬 자신이 없었는데요. 만약 명중도 못하면서 이 놈을 향해 잘못 쏘게 되면 놈들이 경각심을 갖고 도망가겠죠. 그러자 이때 이 탕아후의 아둔한 머릿속에는 한 가지 괴가 생각났다고 합니다. 오케이! 이어 탕아후는 이 허리춤에 권총을 빼들고 하늘에다 대고 당당당 하고 세 방을 쏘는데요. 그리고는 마적대다! 마적대 놈들이 나타났다! 라고 소리를 질러대는 거였었는데요. 그러자 구경꾼들은 와 살겠다고 그냥 막 도망을 치는 거였답니다. 그러면 이 홍칭춘 쪽에서는 어떠했을까요? 뭐? 마적대들이라고? 다들 당황하지 말라. 가서 우리 애들 더 불러오고 맞서 싸울 준비들 해라! 라고 홍칭춘은 지휘를 해대는 거였답니다. 네, 이 홍칭춘은 놈들이 자신을 저격하러 왔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고 그냥 보통 마적대들이 강도질하러 왔겠거니라고 생각했었는데요. 그렇게 사람들이 놀라서 와 하고 난리를 쳐대자 그제야 짱조리는 제정신을 차리는데요. 맞다! 내 오늘 홍칭춘 잡으러 왔었지. 근데 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놈은 어디 갔니? 짱조린이 부랴부랴 제일 정중앙에 있는 VIP 손님들이 좌석으로 보자 네, 다행히도 이 홍칭춘은 아직도 그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홍칭춘은 대가리를 더더욱 빳빳이 쳐들면서 이 밑에 것들한테 지휘를 해대고 있었는데요. 그러자 짱조린은 대뜸 허리 뒤춤이 따직맨 권총을 뽑아 들러서는 그 홍칭춘이 머리통에 대고 땅땅 하고 두 방을 날렸다고 합니다. 네, 그 짱조린이 사격 수준은 역시 어마어마했었는데요. 그 두 방이 탄약은 다 놈이 대가리를 꿰뚫면서 툭 하고 터졌다고 합니다. 그 자신들이 두목이 눈앞에서 갑자기 즉사하는 걸 본 홍칭춘이 부하들은 다들 멍해지는데요. 하지만 이때 또 다른 방향에서 이 탕아후가 또 당당당 하고 총을 날리는 거였답니다. 그
그러자 이 홍칭춘이 최측근이 행동대장도 총알을 먹었다고 하는데요. 아니 이게 대체 어디서 날아오는 총알들이야? 놈들이 몇 명이야? 그 홍칭춘이 놈들은 양지에 있었고 짱조림과 탕아호는 이 음지에 있었으니 어쩌지도 못하고 당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어 급기야는 자기 두목이 시신도 수습 못하고는 이 구석에 숨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부하놈들이 이 수그리는 거 보고 짱조림과 탕아호는 와 하는 인파들 중에서 서서히 사라지는데요. 이어서는 이 눈썹이 휘날리게 막 도망을 쳐서는 집합 장소에까지 갔다고 합니다. 네, 그 집합 장소에는 이 짱진호이가 셰필인 말들을 지키면서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다들 도착하자 이 말 위에 성큼성큼 뛰어 올라서는 이랴 짜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길에서 세 명은 또 잡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하는데요. 아우야, 너 아까는 뭔 일이야? 내 하도 방법이 없어서 이 하늘에다 달고 쏴서 너를 찾은 게 아니겠니? 탕아후가 물어보자 짱조리는 헤헤헤 형님, 야, 그 아까 경극이 너무나도 재밌어서 이 오늘이 거사도 모두 까먹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 경극이 정식으로 시작하자 진짜 둘이 보다가 한 놈이 죽어도 모르겠더라고요 라고 하는데요. 그러자 탕아후는 하하하하 내는 이 세상에서 내가 멘탈이 제일 강한가 했는데 이제 보니 아우가 나보다 한 수 더 위다야. 어떻게 하면 이 생사가 눈앞에 달려있는데 그 경극에 빠져들 수가 있니? 응? 대단하다 대단해 라면서 혀를 끌끌 찼다고 합니다. 이어 곁에서 또 짱진호이가 묻는데요. 아우야 그래 그 홍칭춘은 깔끔하게 해치웠니? 라고요. 그러자 짱조린 여부가 있겠습니까? 두 방 다 머리통을 꿰뚫었는데 아마도 벌집으로 되어있을 겁니다요. 이제 그 빠지 오타이를 접수해야 되는 일만 남았는데 짱진호이 형님 어떻게 그쪽을 형님이 맡아보시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응? 그러자 이 욕심으로 가득 찬 짱진호이가 어떻게 이 좋은 기회를 마다하겠습니까? 하여서 이 냉큼 하겠다고 하는데요. 이어 쪼우자며 아지트로 도착한 짱조리는 이 50명이 덩치 좋은 부하들을 조직하여서 그 짱진호이를 따라서 빠지오타이로 올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빠지오타이에서 일은 순리로 왔을까요? 네, 이 힘 한번 안 쓰고 아주 편안하게 다 풀렸다고 하는데요. 사실 홍칭춘한테는 두 명이 이 난다긴다는 오른팔과 왼팔이 있었는데 그 홍칭춘이 죽으면서 오른팔 한 놈도 함께 즉사했다고 합니다. 이어 혼자 남은 행동대장은 이미 대세가 기운 걸 느끼고는 모든 걸 버리고 냅다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하여 짱스페는 이 짱진호이를 내세우면서 나머지 부하들을 모두 다 접수하는데 성공을 하는데요. 이게 말이 쉬워 보이지 만약 짱조린이 없었더라면 이 모든 거는 짱스페한테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겠죠. 하여 짱스페는 이 큰 마차 두 대에다가 온갖 보물들을 다 싣고 짱조린한테 인사를 하러 왔다고 합니다. 이어 짱조린을 보고는 이 무릎을 털썩 구르면서 또 엉엉 울어대기 시작하는데요. 짱이의 짱 어르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언제라도 좋고 그 어떤 일이라도 좋으니 분부만 내려주세요. 저 짱스회 무조건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라고 또 굽신굽신 거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러자 짱조린 하하하하 좋습니다 짱스페 형님 이제부터는 다 같은 식구니까 편하게 지내시죠. 그리고 형님 밑에 부하놈들을 관리하기 힘들다고 하시던데 만약 필요하게 되면 저희 의형제인 짱진호이를 보내드릴게요. 그럼 짱스페 형님 곁에서 형님의 보좌를 아주 잘해줄 겁니다 라고 하는데요. 그러자 짱스페는 아이고 내 이 빠지오타의 두목자리를 내놓아도 좋소. 내는 그냥 밥이나 얻어먹게 해주면 고마울 뿐이요 라고 하는데요. 이 짱스페는 말 그대로 이 강호에서 한자리 하는데 완전히 욕심도 없는 놈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짱조리는 계속하여서 이 짱스페이를 빠지오타의 공식적인 두목으로 인정해줬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500명이 마석대들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이제부터는 짱조린밖에 없겠죠. 그렇게 짱조리는 또 한 갈래의 엄청난 세력을 손에 넣을 수 있었고 그 인원수는 총 9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힘에서나 영향력에서나 이 짱조리는 그 누구 한테도 굴리지 않았었는데요. 이러한 조건까지 주어지자 이 짱조어리는 더더욱 높게 높게 날아오르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말입니다. 이 바짝 날아가려고 하는데 유독 한 가지가 걸리적거리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타고 다닐 수 있는 빠른 말이 부족한 거였답니다. 전에 쌍탱 양항을 털어서 이 제일 좋은 무기들을 챙겼고 싱룽댄을 털어서 또 거액의 금액을 챙겼잖아요. 또한 짱스페이 마적대까지 접수하여서 이 대가리 수도 충분한데 빠른
다른 말들이 턱없이 부족하였다고 합니다. 마적이란 게 뭐겠습니까? 그 말을 타고 강도질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제일 중요한 말들이 부족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짱조리는 자신이 이 든든한 정보 소식통인 후라우가를 찾아가는데요. 이 후라우가는 키도 짤막하고 요 통통한 노인이어도 신통방통하게 그지없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후라우가는 아 그래요? 발빠른 말들이 필요했구만. 근데 저 아직은 그쪽에 관한 정보들은 없습니다. 어떻게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있겠습니까? 저 다른 동업자들한테 한번 쭉 둘러보고 올게요. 저한테 없는 정보 소식들 다른 놈들한테는 있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라고 하는데요. 그러자 짱조리는 좋습니다. 자 제가 이 든든한 보디가드 4명을 붙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이 백은 운표들을 챙겨놓고 길에서 편하게 쓰십시오. 그렇게 후라우가는 자신이 당나귀를 타고 이 네 명이 든든한 보디가드들을 거느리고 멋있게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이후 2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후라우가는 싱글벙글해 하면서 짱조린을 찾아오는데요. 짱대장님, 짱대장님 축하드립니다요. 이 몽골산 제일 좋은 상등마 500필 어떻습니까? 확 땡기죠? 라고 하는데요. 그러자 짱조린 와 그래요? 어디요? 대체 어디에 그렇게도 귀한 말들을 어디 한번 자세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자 후라우가는 이 물 한 잔을 다 꿀꺽꿀꺽 삼킨 뒤에 드디어 얘기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짱대장님 혹시 그 청더시라는 곳을 아십니까? 그곳에 이 청나라 군사 총통이 몽골국 왕자와 관계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하여 해마다 이 몽골 왕자가 청더시 군사 총통한테 최상위 몽골 말들을 가져다 팔아주거든요. 그러한 몽골에서 자란 군마들은 요즘 같은 세월에 이 돈을 암만 많이 찔러줘도 구할 수 없는 것들이죠. 다 이렇게 이 뒤에서 관계가 있어야 구매를 할 수 있는 거랍니다. 재작년에는 200필을 거래하였었고 작년에는 300필을 거래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올해에는 얼마나 거래하는지 아시나요? 네, 글쎄 몽골말 500필을 거래한다 이겁니다. 제가 이미 그 몽골 말들을 이송하게 되는 길을 다 지도로 그려왔지요. 이제 필요한 거는 짱 대장님이 배짱 하나뿐이지요. 어떻게 그 몽골 왕자한테서 말들을 강도질할 담력이 있습니까? 라고 후라우가가 묻는 거였었는데요. 그러자 곁에서 듣고 있던 탕아후가 이빨을 뿌드득 거리는 거였답니다. 뭐 몽골 왕자라고요? 아주 잘 됐네요 뭐. 아우야 내 부모와 형제 친인척들은 다 그 몽골 놈들한테 죽었다. 내 원수를 언제 갚냐 걱정했었는데 드디어 기회가 오긴 오네 그래. 아우야 요번 작전은 내가 제일 앞에서 대가리를 서겠다. 그 누구도 나를 막지 말라 알아들었니? 라고 하는 거였었는데요. 네 전에 8회에서 이 탕아후의 과거사들이 나왔었는데요. 탕아후 온 가족은 유명한 마적대였었는데 그 몽골 놈들이 말 100필을 강도질하다가 온 가문이 목살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독 혼자 살아남은 탕아후는 이 원수를 가슴에 새기고 이제껏 살아왔는데 또 이런 날이 찾아오다니요. 만약 보통 사람이었다면 한번 당하였던 그러한 무서운 몽골 군대를 피할 수도 있었겠는데 하지만 탕아후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무조건 선봉을 서겠다고 설쳐대는데요.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후라우가 어르신 준비해 오셨다는 지도나 한번 봅시다. 필경 300명인 몽골 군대를 상대 한다는 건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디 한번 손을 쓸 곳이 잘 있나 한번 봅시다 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짱소리는 이 천하무적 몽골 군대를 격파하고 500필인 말들과 탕아후의 원수를 갚을 수 있었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지!